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용 영상 찍으려고 방송 안 하고 따로 녹화를 하는 영상이고요. 자, 무슨 소식이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달 컨트리뷰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코드를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생방송 중에 나눠주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일반 시청자한테 50%를 뿌리고 이제 후원자나 좀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나눠주는 거를 50% 해라 해도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약간 바꿔서 아무래도 유튜브에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유튜브 쪽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해요. 다른 이제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편한 거야.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이벤트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돼요. 본인들의 받을 이메일이랑 쓰는 이메일이겠죠. 이메일이랑 뭐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써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적어도 됩니다. 네, 뭔가 문과분들이 좀 유리하겠죠, 이거는. 네. 그리고 처음에 보너스 코드가 71개라고 했는데, 아, 이게 잘못 알게 된 거예요. 보너스 코드는, 자, 50개 배정이 됐어요, 이번에 50개. 그러니까 71개는 저번 달에 누락된 거, 이제 오류 터진 거 코드가 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던 건데, 자, 한 50개예요, 50개. 자, CC 컨테이너 13개. 그리고 이벤트 코드 13개. 이거 둘다 화물이죠. 보급 화물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 보급 화물이고 하나는 뭐 업데이트 보급 화물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묵기고에 가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가 나오는 보급 화물인 것 같아요. 업데이트 보급 화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카모 위장이죠.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겁니다, 요거.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위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50개 중에서, 유튜브 구독자 댓글을 제가 이제 선별을 할 거고, 랜덤으로. 그냥 제가 끌리는 대로 아무나 뽑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메일, 그리고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뭐 편지 쓰려면 쓰고요. 네. 구독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거예요.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거짓말로 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당연히 못 받아요. 검색 한번 또 하면 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 9월 6일인데, 9월 말쯤에 이게 9월달 코드이기 때문에 9월 25일? 26일? 한 이쯤 한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당첨된 사람들을 공개를 할 거고 그때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너무 빨리 보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9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보내는 걸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이벤트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10월달 거 들어오면은 10월 말에 주고 9월달 거 들어오면 9월 말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달 말에 주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구독자 이벤트를 할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아시아 쪽에 있는 워게이밍 유튜버라고 할게요. 스트리머 중에서는 꽤나 큰 편이에요. 규모가. 월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워십도 그렇고 해서 이런 보급 화물 같은 게 다른 스트리머나 유튜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자, 그래서 요점이 뭐냐? 이런 게 들어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방송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뭐 방송 추천 누르고 트위치 와서 가끔 후원도 해주고 이러면은 제 방송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받는 양도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거기 뭐 나온 거 보니까 등급이 정해져 있던데 받는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의
한45% 정도는 구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주시면은 저도 좋고, 저는 이제 구독자 유튜브 늘어나니까 좋고,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자주 하고 많아지니까 더 좋은 거고,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워십 직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 워십 컨트리뷰터를 신청을 했을 때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소문이 많았어요. 특히 월탱 측에서 이상한 소문을 낸게좀 많았어요. 뭐 얄땅이 옛날에 사고를 많이 쳤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서로 상호 사고 친 거거든요, 월탱 측이랑. 아무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워십 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 얄땅을 컨트리뷰터로 받았는데 이거 사고 치면 어찌 또? 약간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신 거죠. 사고 치지 마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작이 좋았어요, 워십 직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고 해보니까 워십 분들, 관계자분들, 직원분들은 이분들은 예, 홈모노예요. 네, 진짜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대로. 가끔 디스코드를 보면은 평일에 딱 보고 있으면은 디스코드에 무슨 게임 하고 있으면 무슨 게임 중 이렇게 뜨잖아요. 직원분들 항상 월드 오브 워십 플레이 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 유저죠. 이런 분들이 직원을 해야 돼요, 게임사는 원래. 그리고 소통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십 컨트리뷰터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구독은 아직 안 했는데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구독도 하고 서로 좋은 상황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은 아까 말했듯이 9월 말에, 그러니까 매달 말에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고, 영상은 매달 초에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달 초에 구독자 이벤트 합니다. 이메일, 댓글로 이메일,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랑 하고 싶은 말 적어서 써놓으세요, 댓글에. 9월 말쯤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50개예요, 다 합쳐서. 근데 저도 이제 생방송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후원이 터졌어. 근데 후원자분이 아, 나 코드 하나만 달라, 두 개, 몇 개만 달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저도 예, 어쩔 수 없죠. 후원 받으면 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워십할 때 후원 별로 안 터지거든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월탱도 그렇고 워십도 그렇고 둘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구독, 그리고 영상 보시고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제발. 돈안 들거든요, 그거는. 네, 해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십 방송을 좀 많이 못하고 있긴 해요, 월탱도 그렇고. 요즘에 그냥 방송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예, 어떻게든 하려고는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아마 추석 지나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막. 자, 워십을 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네, 아, 나는 워십 옛날에 했다가 접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네, 초대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에 댓글이나 유튜브 그이 영상 설명에 올려둘 건데, 제 트위치 방송 오셔서, 네, 지금 트위치에 아마 있을 거예요. 트위치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다가 예, 초대 코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어떤 링크가 뜨는데, 이 링크를 따라가서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 전우가 되는 거죠. 여긴 전우라고 표현해 두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38분이나 제 초대 코드를 받으셨고 같이 해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초대 코드 받고 하면은 이제 유저분들도 뭐 받는 게 있고,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할수록 이 점수가 올라가요, 모집 점수가. 그래서 저는 이 모집 점수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한 사람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기한 시스템인데, 무려 여러분들이
50에 쓰는 돈의 10%가 저한테 옵니다. 아, 물론 돈으로 오는 건 아니고 골드로 와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138분이 제 초대 코드를 받으신 분들이 그 주에 주마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10만 골드를 질렀어요. 10만 골드치를 질렀어요. 그러면은 만 골드가 저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한 9천 골드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도와주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워게이밍 코리아의 월드 오브 워십프스 팀은 굉장히 잘 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월탱하는 분들도 워십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화가 덜 받아요. 네. 월탱은 한 6분에서 평균 시간이 6분에서 7분마다 이제 화를 올라가는데, 워십 같은 경우는 평균 플레이 시간이 한 판당 15분에서 20분 사이이기 때문에 그 화의 빈도가 낮아가지고 암 발병률이 낮은 거죠. 저도 굉장히 힐링하면서 까고 있어요. 가끔 열받는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월드 50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무튼 유튜브 구독 이벤트 한다는 거 아시고요. 영상은 조만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